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2장에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볼 거는 요런 엔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캡처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렇게 MPS2, MPH 요런 식으로 어나니머스 펑션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봤었잖아요. 또 요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는 MPS를 MPH로 바꿔주는 것이고, 얘는 MPS를 km per hour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m per hour를 mile per hour로 바꿔주거나,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펑션 있고, 이게, 펑션이 아니라, variable이죠. variable 있고, dot 표현 있고, argument로서 전달되는 것이,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펑션. 그죠? 하나의 펑션, 이걸 펑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펑션은 펑션인데, 베리어블에 할당되어 있는 펑션을 호출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아규먼트로서 또다시 펑션이 전달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죠. 뭐가? 폴 빌로스티가 없다고 돼 있네요. 폴 빌로스티. 다시, 그렇죠. 날라가 버렸으니까, 다시 넣었어. 다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또 다른 펑션이 전달되는 거. 이걸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적어놓을까요? higher order 펑션.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펑션 can be argument of other function or return values. return values. 요걸 앞으로 땡겨놓으면 되겠네. can be arguments or 이렇게 되는 거. 요걸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argument로서 다른 function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요 end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capture operator라고 얘기를 해요. capture operator. 용어들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퍼레이터. 요거는 뭐냐니까 말 그대로 캡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을 캡처하는 주로 펑션을 캡처하는 캡처링 어 펑션 어 펑션 펑션 어떻게 캡처하는지 펑션 and its argument입니다. argument 요걸 캡처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해요. 기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mass_scalt라고 하는 펑션이 있었잖아요. 그죠? mass_scalt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와서 캡처한 겁니다. 불러와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첫 번째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ender. 그러니까 얘는 펑션을 캡처했고 얘는 아규먼트를 캡처한 겁니다. 펑션과 아규먼트를 캡처해서 이것을 variable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variable에 담. 펄 빌러스티라고 하는 베리어블 속에는 매스스 콜트라고 하는 펑션과 이러한 아규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규먼트 중에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이펄 빌러스티의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펄 빌러스티 해서 점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숫자 10을 준다거나 하면 10이 어디 들어가냐니까 숫자 10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매스콜트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값이 나오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이름이 있는 펑션, 네임드 펑션들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펑션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죠? 매스콜트 하면은 값이 나오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보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너무 많이 지웠다.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불러올 수도 있죠. 요건 얘는 지금 어랑에 있는 펑션 모듈과 펑션을 불러온 것이고, 요건 우리가 만든 펑션과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IXS mix라고 돼 있죠. 요건 뭐냐니까 빠져나갈 때 컨트롤 C 누르고 또 컨트롤 C 넣고, 지금 세컨드 에디션이잖아요. 세컨드 에디션에 지금
부분 import lang import 빼고 combined split의 이것도 조금 이따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군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요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챕터 2의 첫 번째에서 drop 돼 있죠. 미입에 drop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펑션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 펑션들은 anonymous 펑션과 달리 이런 anonymous 펑션과 달리 파일에 저장돼 있고 파일에 저장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불러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얘를 불러서 쓰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 그게 ix-s mix 하게 되면은 챕터 2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둔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해서 그 챕터 2에 우리가 정의해둔 모듈과 펑션들을 다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챕터 2에는 지금 펑션들이 모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여기 ex2 split이라든가 ex1 drop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cd ex1 drop 들어가고 들어왔죠? 여기서 좀 전에 본 것처럼 ix-s 주고 믹서 넣어주면은 여기 각각의 의미도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s와 믹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ex1 drop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이 어플리케이션에 아, 좀 전에 보여드릴 걸 했구나. 아, 이전에 없던 게 만들어졌어요. 빌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빌드가 있고 그 속에 ebin 있잖아요. 요 ebin에 drop 앱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elix drop beam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지금 현재로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컴파일된 파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config lib 테스터 중에서 쭉 있는 것 중에서 lib에 있는 요 녀석 있잖아요. 얘를 컴파일한 파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ix-s mix 요 명령어를 줌으로 해서 요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는 그 디렉토리 없잖아요. 없죠? 마찬가지 우리가 ex2 split 들어가서 ix 명령 s mix 까지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 여기서도 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ix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컴파일 하지 않고 그냥 인터랙티브한 창 그죠? 인터랙티브한 쉘이죠. 쉘이 만들어질 쉘이 열릴 뿐입니다. 그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ix만 넣고 들어가는 이 경우에는 이 ex1 드롭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둔 파일을 컴파일해서 이렇게 이런 빌드 디렉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쉘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ix s mix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것들을 다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템프에서 이제 드롭 그렇죠? 그만큼 불러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펀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드롭 모듈에 그죠? 펄 빌로스티라고 하는 펑션이고 그 다음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1은 뭐냐니까 아규먼트의 개수입니다. 이것을 LT라고 표현해요. LT 그래서 anonymous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듈 네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펑션 네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LT는 아규먼트의 개수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한 다음에 이것을 variable에 담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나면 이제 variable 그런 데다 점을 찍고 다음에 LT가 있죠. LT 넣어서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펑션을 호출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펀 20 화면을 값이 넣어죠. 그죠? 얘는 어디서 불렀느냐니까 드롭 모듈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여기서 스프릿이 아니고 여기죠. 드롭 모듈이죠. 드롭 모듈에 다음에 펄 빌로스티. 펄 빌로스티라고 하는 연속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LT는 1. LT는 연속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같은 펄 빌로스티라도 이렇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펄 빌로스티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로 디스턴스가 있고 혹은 뭐 웨이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 웨이트. 그러면 펄 둘 다 펄 빌로스티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런데 LT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LT가 하나이고 얘는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펑션이 됩니다. 이게 엘릭스의 특징이에요.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그렇게 하지 않죠. 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내용들도 여기 있는 세 번째 스프릿 부분을 볼까요? 스프릿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드롭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치워버리고 현재 얘가 벨로시티, 펄 벨로시티 그러니까 낙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얘는 컨버트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로서 바꿔주는 거죠.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 펑션들은 서로 다른 모듈에 담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겠죠. 그게 역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롭은 펄 벨로시티 모듈에는 이 펑션만 남겨놓고 다음에 컨버트 속에 두 개의 펑션을 넣어둔 새로운 이러한 모듈을 만든 거죠. 그러면 드롭에서 이 컨버트 그죠? 컨버트를 불러서 쓴다. 혹은 컨버트에서 드롭을 불러서 쓴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하지 않고서도 같은 디렉토리에 있나. 그러니까 modules under the same directory.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들은 share their function. without import 우리 어떤 뭐 다른 모듈에 있는 펑션들이나 variable을 가져올 때는 다른 언어에서는 주로 import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Elixir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import도 써도 되지만 쓰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것이 스프릿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combined는 이렇게 드롭 부분은 여기에 두고, 그다음에 컨버트는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이두 개의 모듈에 있는 내용을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컨바인드 보시면은 펑션이 이 컨버트의 MPS to MPH, 컨버트 모듈에서 불러왔죠. 그리고 얘는 어디예요? 드롭 모듈에서 불러왔죠. 이것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height to MPH라고 하는 펑션을 새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모든 펑션들은 이렇게 모듈 속에 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파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파일, 독립적인 파일이죠. 그죠?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mport, convert를 하지 않고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물론 import를 쓸 수도 있습니다. import에서 convert 넣어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import에서 drop도 넣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convert를 쓰지 않고서도, 혹은 드롭을 쓰지 않고서도 똑같이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그렇게 좀 전에 모습이나 둘다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import를 쓰는 경우에는, Elixir에서 import 쓰는 경우에는 요 내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이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import는 쓰질 않습니다. 자, 그것이 combined 부분이고, 또 combined가 한번더 있네요. 요 내용도 볼까요? combined. 좋은 검정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더 들어 있군요. 그렇죠? 다음에 파이프라고 하는 부분 있죠. 파이프는 뭐냐니까 파이프는 컴바인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여기서 리턴되는 밸류가 convert.mph 여기 이 펑션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는 요 방식과 이것은 같단 말이에요. 이걸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프 오퍼레이터. 자, 그리고 자동적으로 여기 이 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펑션에서 리턴된 값이 오른쪽에 있는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convert mph 등등이 여러 개의 아규먼트가 있다. argu1도 있고, argu2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mph 펑션은 아규먼트를 세 개를 가지는 펑션입니다. lt가 3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니까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 여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 자리.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파이프예요. 이 부분입니다. 립에서 보시면은
컴바인드를 이렇게 파이프로 표시를 해뒀죠. 여기 뒤에는 가로로 해서 여기에 add 펑션이라는 거 표현해 줘도 되고, 그렇지 않고 가로는 선택적이에요.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가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이고, 그다음에 임포트를 쓰는 경우입니다. 임포트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임포트 컨버트에서 여기는 컨버터 아시겠죠? 만약에 드롭도 마찬가지 임포트하게 되면 이것도 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앞에 그러니까 콜론이 붙어 있고 소문자로 시작하면은 얘는 엘릭스가 아니라 얼랭의 모듈입니다. 얼랭 모듈. 얼랭 모듈을 표시하는 거예요. 매스를 불러왔습니다. 매스를 불러왔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앞에 매스란 말을 안 붙여도 상관이 없죠. 원래는 임포트 하지 않았으면 여기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매스 점 스컬트 그죠?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밑에 임포트에서 이 모듈에서 매스 모듈을 지금 다 불러온 겁니다. 매스 모듈의 펑션들이 여러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러 수백 가지를 다 불러왔는데 이것 하나 쓰기 위해서 수백 가지를 불러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것만 가져올 때는 이것만 only 해서 squirt이고 그리고 얘 lt는 이렇단 말이에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t를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좀 전에 슬래시를 썼는데 import 할 때는 이렇게 콜론 쓰고 lt. 그죠? 그러니까 argument가 하나인 squirt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오겠단 말입니다. 그죠? 아규먼트가 숫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것만 빼고 다 불러오겠다 할 때는 except라는 겁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빼고 나머지 다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여기다 두게 되면은 이것은 이 모듈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이 됩니다. 그죠? 모듈 전체에서 매스를 쓸 수가 있고 스콜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펑션 내에서만 그걸 쓸 때는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펑션 내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스콜트 펑션은 이 폴 빌로스티라는 펑션 내에서만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펑션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임포트입니다.